추격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녔다. 추격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녔다.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바짝 다가왔고 우리의 날수가 닫혔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에레미야애가 4장 18절. 에레미야애가의 한 구절은 마치 짐승의 시대의 한 날을 묘사하는 것 같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고 산 꼭대기까지 뒤쫓아왔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에레미야애가 4장 19절. 에레미야는 수십 년간 멸망이 올 것을 경고하며 회개를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몰아붙였다. 사람들이 외쳤다. 부정한 늙은이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결국 환란에 남았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다. 계시록 7장에는 일종의 삽경이 배치되었는데 교회 후거 후 7년 환란이 들이닥치기 전 폭풍 전야처럼 하나의 광경을 보여준다. 모든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다. 이들은 24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즉 순교자들이다.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짐승을 거절한 이유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묻어난다. 환란의 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순교를 각오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세상의 미혹과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믿었던 지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나와서 배교를 부추길 때 마음이 연약해질지 모른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고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으니 신자들도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했고 세례 요한도 순교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했던 바울도 순교했다. 사도 요한은 불기름 가마에서도 죽지 않았다고 전승이 있으나 순교한 것과 다름없다. 일곱 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관할 구역으로 정치와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 부유하면서도 불법과 음란과 이교도 우상 숭배가 판치고 사탄이 세력을 떨치는 사악한 곳이었다.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을 갖춘 대학이 있었고 페르가마나 양피지를 생산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노쇠 황소 위에 얹혀 타 죽었다고 한다. 안디바의 순교를 본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안디바에게 충성스러운 증인, 순교자이라는 호칭을 붙이셨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교도의 박해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발람의 거짓 가르침에 무너졌다. 발람의 교훈이란 타협하고 변질되는 거짓 가르침의 대명사가 되었고 늘 경계의 대상이다. 진리는 적극적으로 수호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연속에서 승리해야 한다.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선언하는 아시아 제1의 도시라는 명칭을 두고 에베소와 경쟁할 만한 인구 30만 명의 큰 도시였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155년경 순교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명의 소년들을 신문하여 폴리캅의 위치를 알아내었다. 재판을 주관한 로마의 지역 총독 콰트라투스는 폴리캅을 잡아다가 위협하고 설득하였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으나 그가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했다고 한다. 순교자와 변절자. 순교자가 될 것인가, 변절자가 될 것인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줍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신자들 중에 많은 변절자가 나올 것을 주님은 예고하셨다. 그들은 짐승의 군대를 피해 공동체를 만들거나 지하 벙커로 숨어들겠지만 격변 시대에는 변절자가 있게 마련이다. 특이한 것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변절자 중 상당수가 오히려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 잡으러 다닐 것이라고 한다. 변절자는 더욱 가증스럽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영원한 영광의 신부를 누릴 것인가?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선택은 결정되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는 죽었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아멘.